inviting me to enjoy dance studio. I will be teaching you dance basics. Nowadays, there are many different styles, dance styles, but regardless of the dance style, fundamentals will help you continue developing your own dance style. Anyway, let's do it! Yeah! Question for David. Okay.
우리가 미술을 할 때 점을 배우고 선을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입체를 배우고 막 섀도우를 배우잖아요. 그런 게 다 펀더멘탈 같은 거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자기만의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더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안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파운데이션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하는 걸 당연히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슈퍼댄서가 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라이벌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예요. 그래서 가장 춤을 오래 추려면 잘하는 사람보다 저는 춤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추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예?